경농 살펴볼까요? 네, 경농.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그 대북주에 대한 전략을 또 말씀드렸어요. 네. 그래서 경농은 오늘 갭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. 갭상승이 네. 크게 나오고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에요.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또 해야 되냐? 말 그대로 눌림이 나오고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잡고 돌아나갈 때 그때 재매수를 하면 됩니다. 이때 매수를 해서 네. 그러면서 다시 치고 올라가면 그때 다시 매도를 하면 돼요. 그러면서 지금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계속 돌려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. 그래서 큰 툴로 봤을 때 큰 툴로 봤을 때 이제 월봉을 한번 보면 월봉상 봤을 때 이 차트가 죽었다 살았다라고 보면 저는 살아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 우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지금은 우상향을 가는 데 있어서 조정 구간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간다면 이런 식으로 쳐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이런 종목들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구간에서 도중도중 잔파도가 나오는데 그 잔파도만 잘 이용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